안녕하세요. 2018년 3회차 토목기사 측량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큰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상의 상 문제가 또 출제되는 그런 파트고요. 계산 문제가 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A형을 받은 학생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의해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운칠기삼 이런 거 저 싫다고 했었죠. 근데 이 운칠기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위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위축이 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겁을 먹게 되면 뭐라 해야 되죠? 뇌가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요? 괜히 이 과목이 막 되게 어렵게 느낀다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이 꼭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이 어렵다 하더라도 4번, 5번, 6번 문제는 어쨌든 쉬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1번, 2번, 3번 처음에 문제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트래버스 ABCD에서 각 측선에 대한 위거와 경겁값이 아래와 같을 때 측선 BC의 배행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행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를 하는 건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배행거에 대한 공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미 측선의 배행거는 전 측선의 배행거, 전 측선의 경거, 그 측선의 경거 이렇게 다 도하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 자체가 벌써 어려워. 어떻게 한다? 디귿이다. 디귿자다. 디귿자를 외우라고 했죠. 디귿자. 그럼 디귿자의 의미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경거값이 그 측선의 배행거값이 돼. 그러니까 배행거라고 하는 것은 배행거는 어떻게? 첫 측선의 경거는 그 측선, 그거의 배행거값이 되니까 81.57이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디귿자, 디귿자. 디귿자로 해야 된다. 디귿자가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디귿자. 그러면 81.57 더하기 81.57 더하기 18.78을 더하면 그 다음 측선의 배행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B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계속 넘어갈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얘 부분에 대한 것을 더해보시면 81.57, 81.57 플러스 18.78을 더한 값이 181.92다. 즉 181.92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대한 배행거는 또 어떻게 푸냐? 그 다음 배행거는 마찬가지로 T자. 이렇게 디귿자. 그러면 181.92 플러스 18.78 마이너스 45.60. 그런 식으로 하면 X1값이 나오는 거지. 그 측선에 이제 CD의 배행거. 그럼 이제 DA의 배행거는 어떻게 돼? 또 디귿자. 또 디귿자. 이렇게 디귿자야. 디귿자. 그럼 디귿자라는 건 X1에다가 마이너스 45.60에다가 마이너스 52.65를 하면 이제 DA에 대한 배행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행거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한다? 디귿자다. 디귿자. 그 디귿자를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 측선에 그러니까 이미 측선의 배행거는 전 측선의 배행거, 전 측선의 경거, 그 측선의 경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디귿자다. 배행거는 항상 디귿자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해달라. 제가 부탁드렸던.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에는 이거 웬만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을 갖지 않으면 1번 문제는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2번 문제 보시면 DGPSL 적용할 경우 기지점과 미지점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로부터 공통 우차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상쇄되는 오차, 위성궤도 오차, 위성시계 오차, 전리층 신호지연, 대류층 신호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중경로 오차에 대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쉽지 않은 문제. 상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려도 된다 이거지. 나만 틀려? 남도 틀려. 배행과 같은 문제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맞췄어야 돼. 디귿자, 디귿자니까. 근데 당황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2번 같은 경우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걱정이 그래 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3번 문제는 그나마 다행이야. 쉬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사진 측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진 축적이 1대 500이고 종중복도가 60이다. P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량 기선 길이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 그럼 차량 기선 길이는 어떻게? B다. 그럼 B는 M, A의 알파벳도 안 써지네요. A에다가 어떻게? 1-100분의 P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축척 가르쳐줬잖아. 500, 500 대입하시고 60%, 오케이 60% 대입하시고 23cm니까 0.23 대입해가지고 풀이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와? 460이다라고 하는 3번 문제가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진 측량이다 보니까 괜히 겁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괜히 겁먹으면 안 돼. 사진 측량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3번에서 출제가 됐죠.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4번 문제는 완화 곡선이야. 하, 이게 또 도로야. 우리 괜히 도로 또 겁먹어. 하지만 완화 곡선에서 대한 제가 강조한 두 가지가 있었어. 그 두 가지에 대한 형태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모든 클로소이드의 닮은 꼴이며 클로소이드 요소의 길이는 단위를 가진 것과 단위가 없는 것. 오케이. 이 말 나와 있네. 단위를 가진 것과 단위가 없는 것. 요거 하나 강조했었던 거죠. 단위가 있다. 단위가 없다. 하만 써 있으면 잘못됐다 그랬잖아. 꼭 그거 하나 확인해달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선 어디에? 직선에. 종점에선 어디에? 곡선에. 요 말 싹 바꿔놓는다 그랬잖아. 기똥차게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녀석이 딱 틀렸다 이거지. 나머지 건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두 가지에서 항상 나와. 두 가지에서. 대다수 한 95% 이상이 1번 아니면 2번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이 가장 많이 바꿔놓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외워놔야 된다. 시점은 어디에? 직선에. 종점은 어디에? 곡선에 접한다고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노선 측량이다 보니까 또 우리 수험생들이 괜히 겁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겁먹지 마요. 제가 막 목소리 막 커지면서 우리 이 촬영하시는 우리 여기 피디님들 많거든요. 배우라고 해서. 제가 제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강조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막 올라가. 수업할 때 어땠어? 막 혼자 흥분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흥분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데 어떻게? 나만 중요해, 나만. 시험은 내가 안 봐요. 여러분들이 보지.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야. 막 틀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야. 막 내가 막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 잘 나오거든. 잘 나오는데 싹 바꿔놔. 우리 수강생은 그런 것만 탁탁 체크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겠어요? 공부한 양을 확 줄여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그리고 공부할 양을 확 줄여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니까요. 제발 공부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따라만 와주세요. 따라만.